어제 가족들은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서울 곳곳의 관광지는 가족 단위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고 기차역은 귀성객과 귀경객들로 붐볐습니다. 유상 기자가 서울 풍경을 담았습니다. 정성스레 준비한 차례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조상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 해 평안을 기원합니다. 이어 집안의 큰 어른부터 어린 손자까지 5대가 함께 모여 세배를 주고받습니다. 복 많이 받으세요. 서울역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다 일찌감치 새해 인사를 마치고 돌아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. 예년보다 연휴가 좀 짧기도 하고 KTX 표 끊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부랴부랴 끊어가지고 좋았습니다. 양손 가득한 짐꾸러미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의 마음이 풍성히 담겼습니다. 어머니가 만드신 뭐 명절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떡이나 이런 것들 좀 싸주신 거 많이 좀 가져왔습니다. 남산 한옥마을은 연휴를 만끽하려는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. 한 아이는 처음 해보는 떡 매치기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온 힘을 다합니다. 투어와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를 즐기는 곳에선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. 설날이라 이제 설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고 해서 연날리기랑 원래 설에 하는 것들을 애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서울광장에선 이태원 참사 이후 두 번째 설을 맞은 유가족들이 합동 차례상을 차렸습니다. 유가족들은 희생자를 기리면서 그동안 함께하고 힘을 보태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떡국을 끓여 나눴습니다. 기상당국은 밤부터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날아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SBS 유수환입니다.